그 이제 세 번까지 결혼이 허용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야? 이거 하잖아. 이거는 그럼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현재 결혼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다양한 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완벽히 똑같은 뭐 프레임을 다 씌우긴 어려운데 이건 좀 독특한 거긴 했어요. 어느 날 이건 저도 이제 결혼을 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이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좀 결혼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어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도 하고 뭐 결혼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제도적으로 이제 없었던 적도 있고 뭐 지금도 다르게 좀 저희가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서양 쪽만 가도 약간 이혼 이후에도 이제 전 남편 전 부인과도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과 비혼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아까 뭐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처럼 이게 무슨 다 결혼을 꼭 해야만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거고 남녀로서 이제 전혀 이상함이 없는 거고 근데 한마디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얘기가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왜안 하지? 라는 이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모두가에게 맞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삶이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결혼을 해봤으니까 결혼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였을 때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둘이 뭐 사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땐 정말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데, 할 때까지 하거나, 뭐, 두 분의 생각으로 이제, 아,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면은, 결혼이 지금까지는 완벽한 정답이라고 보였던 거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선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세 번까지 결혼이 허용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결혼을 세 번을 다 채울 거라 생각하세요?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이 된다면 세 번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세 번이라는 설정은 뭐 제가 자기적으로 한 거긴 한데 저는 그냥 결혼이라는 거에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랑인 거에 대해서 좀 자유를 조금 높이고 싶었고 누군가는 여러 사람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살면서 뭐 이런 인연 뭐 저희가 뭐 여자친구 애인과도 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꼭 그러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금과 같은 자유도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뭐 헤어지기도 했고 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약간 제도적인 이혼과 결혼이라는 지금 법적인 그런 결합과 분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좀 시선을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이제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제도, 이혼제도가 있어서 한번 부부연을 맺으면은 이게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막 맞아요. 힘든데 이거를 좀 가벼이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좀막 본능이나 뭐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거 훨씬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맥락 생각해 보면 사실은 결혼제도 뭐 당연히 있는 걸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과연 최적의 제도일까?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거 사실 쓰고 나서 와이프가 항상 첫 번째 독자인데 이거 반응이 궁금하네요. 너희가 바라는 상상이 다른 거다 알겠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방금 이제 설명한 거를 이제 구구절절하긴 했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진 않으셨죠? 네, 그런 건뭐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 투자가 되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막, 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부자 어차피 못 돼. 막 바보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 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해? 너 금융문맹이야. 뭐너집안 사? 영끌 안 해? 왜너 언제 집 마련하려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돈,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바보가 되는 사회.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직장 생활을 했고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변에서 원래 이뤄지는 거고 저도 이제 뭐 벌이를 버니까 이거를 앞으로 조금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뭐 투자 개념이라는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조금 안 하면은 바보가 되거나 그걸로 이제 성공해야만 이제 뭔가 최고의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서 나는 이렇게 뭐 내가 버는 근로소득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 것 같아. 또는 뭐, 저희가 또 사실은 얘기를 해보면, 잃었다는 얘기라던가 자기가 이제 잘못된 얘기는 많이 화두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뭐 개미라는 얘기도 하면서 다 몰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것도 그냥 가질 수 있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사회가 몰려가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일해서 하는 것도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야, 그러지 않아도 나봐. 나 이번에 전부 다 올인해가지고 뭐 10배가 되고 100배가 됐어. 나 다 내일 퇴직해. 사실 그 당시 막 코인 많이 나올 때 저희 회사도 퇴사공지 같은 거 나면 소문 쫙 나요. 어, 네. 뭐 얘 대박 났대. 대박 났대. 왜냐면 입사 뭐 1, 2년만 나갈 이유가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사람. 네. 보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나는 뭐 월급 받아서 겨우 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물론 부러워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일 안 하고 평생 그냥 사는 게 좋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주일 내내 저희가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있는 것도 이제 뭐 물론 뭐 일요일이 주말이 제일 기다려지긴 하지만, 이런 얘기는 삶에서 놀기만 하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걱정을 하면 사실 뭐 제가 그래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걸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사람이 이제 적당한 뭐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이제 이것만이 완벽하고 이것만이 정답이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땡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패배자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쉽게 하는 몸을 쓰는 일, 일본말로도 하든 뭐 노가다, 막노동 이런 것들 하면 되게 성공하지 못한 잘못 인생을 살고, 이제 자기 몸 써서 다치면서 이렇게 몸을 쓰면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닌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미 쏠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면은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다니는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군가 청소는 해야 되고, 뭐 기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저렇게 일하면, 저는 사실 저희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그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야, 부모님 아이한테 내 말 안 듣고 또는 공부 제대로 안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각자의 일에 대한 노동을 하는 거는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편한 일 또는 이제 대박 그런 것들만 바라는 사회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이게 지금 이 책의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편에는 극단적인 현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느낌이네요, 이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적당히 지금을 얘기해도 뭐 입 아픈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이거 좀 좋은 얘기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뭐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접근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반대를 보면, 아, 지금 이게 꼭 이렇지만은 않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구나를 좀 제시하고 싶었던 방법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책이 다시 보이네요, 좀. 그 원하는 인간관계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보셨잖아요. 아, 그럼 뭐 돈으로 어떤 인간관계 사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인간관계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친구 관계라는 게, 저도 이제 친구가 지금 있고 한데,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친구 관계가 지금 돌아보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항상 붙어있기도 하고 교실 안에서 만나고, 그때의 고민이라는 게 뭐 지금 돌아보면 각자의 고민이 그 당시엔 자자 힘들긴 하지만, 그때 돌아보면은 사실 매일매일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업시간에 앉아있다가 뭐 오늘 뭐 하고 놀래, 뭐 시험기간이면 잠깐 또 나다가 또 끝나면 몸으로 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좀 되게 순수했는데, 사회에 들어오고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가정이 생기고 제 삶이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레벨도 하고,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뭐 동창이라는 이름을 굳이 꺼내야만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데, 이런 관계가 사실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그냥 쉽게 농담도 하고 소개했던 얘기도 했던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할 때는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런 이제 예전에 좀 편했던 관계가 이제 사실 유지하는 게 관계라는 게 그때는 이제 유지기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 그런 관계가 되게 가져가는 게 어려운 거구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만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도 뭐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네. 그런 관계가 요즘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준다는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언제든 제 마음을 편안하게 뭐 아내나 이런 뭐 부모님 형제자매를 떠나서 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공유하고 언제든 들어줄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학창시절에 이런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단짝 친구 같은 것들을 지금도 뭐 물론 저도 이제 신앙이 된 친구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언제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은 이제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깔아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인 거고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네. 지금 현재 네. 제 시점에서는 네. 아내인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씀은 안 되고 네. 아내입니다. 아내. 네. 왜냐면은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친구들 관계 이후에 이제 진짜로 어떤 한 사람과 가장 많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만큼 다름을 느끼고 서로 이해하기 노력을 하고 다투면서 이제 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너무 붙어의 관계라는 게 이제 연애하고 사랑할 때랑 이제 같이 살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끈끈한 관계이자 정말 소중하고 다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부족하고 그것도 단순히 그냥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할 정도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서로 삶을 살 반려자모 뭐 배우자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옆에 붙어있는 힘이 되는 사람 이렇게 언제나 지금 힘들어할 때 이제 지지해 줄 수 있고 옆에서 이제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네. 이제 세게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인생을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는 큰 관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분도 사실은 처음엔 남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거고 점점 뭐 가까워져서 지금 결혼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대체 그 관계가 지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은 사실 뭐 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보이는 뭐 외모라던가 네. 순간에 이런 뭐 호르몬의 작용 등등으로 네. 이제 사랑적인 그 그런 뭐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매력부터 해서 그런 걸 끌렸는데 지금 돌아봐서 이제 지금의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돈이라는 가치로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거냐 하면은 둘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과 감정에 대한 이제 서로를 위한 열어주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해하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고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많이 쌓여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히 얼마라고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저희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맺어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큰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뭐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까지 굉장히 남과 이제 비슷한 삶을 사셨고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얘보다 뭐 어떤가? 계속 비교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간의 그 비교하는 본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네. 저도 비교가 어쩌면 제 책에 거의 다 여러 가지 관통하는 주제가 이제 다양성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존중 그런 얘기죠. 그리고 좀 개성, 자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반대편에 놓고 싶어서 계속 다루는 주제가 이제 비교인데 저도 이제 제가 얼마나 비교에 이제 능했는지를 네. 이번에 이제 쉬면서 네. 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비교에 대한 글이 한 꼭지가 있고 대부분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데 되게 우리가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회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학교만 가도 뭐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가든 뭐 회사를 가든 옆에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당연한 엽술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더 맞다고 생각하는 아 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해서 나는 다 좀 다른데 이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양성을 느끼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잣대를 세우면서 어? 얘는 나보다 좀 못났네? 얘는 나보다 좀 잘났네 하면서 약간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가 아니면 약간 초라해지기도 했다가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제가 우월하면 이 사람도 느낄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뭐 긍정적으로 뭐 제가 못나면 더 잘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좀 잘해봐야지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뭐 인별 같은 데 가보면 너무 화려하고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네. 것들이 그냥 보고 나서 아 저런 사람도 있네가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라고 해서 약간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화돼 있고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습관화돼 있고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같이 사는 가족 뭐 아내부터 해서 뭐 제가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은 왜 옆 친구만큼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되면서 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좀 떨쳐져야지만 이제 저에게만 이제 집중해서 아 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사실 잘한다는 것도 이제 자기 내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잘한다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비교가 아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환경 탓도 해보지만 한번 또 이제 의문을 가지 않았던 이제 제 탓도 이제 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쓰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저를 건드리면서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비교의 늪이라고 해야 될까? 그 비교의 그 감정?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럼? 뭐 이제 각각의 이런 어렵죠, 어렵죠. 뭐 네. 무인도에 혼자 살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고 저희는 뭐 요즘 뭐 인터넷이 뭐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회사를 쉬면서 조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저만의 팁이 있다면 좀 안 궁금해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재산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런 숫자 같은 게 조금 눈에 띄고 예전에는 알고 싶지 않아도 이제 그냥 사회에 나가셨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사실 물어보는데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뭐 이 사람한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 제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정보로 차단을 해버리면 제가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얘에 알고 싶지 않아 무관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꼭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남에 대한 이제 저에게 이제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보에 대한 무관심 일시적인 뭐 부분적인 그런 게 있었고 반대로 이제 저도 이제 남들한테 물어도 사실 뭐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서로 비교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본인이 뭐 드러나도 서로 나는 뭐 괜찮은데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좀 팁으로 가져가면서 정보를 좀 차단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조금 비교를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 한번 구축해 보고 있어요. 이번에 쓰신 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다뤘던 책은 이제 뭐 그 각각의 책에 이제 주제도 있고 메시지도 있지만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좀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 네.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책장이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책이 재밌다고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져야 되는 작가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 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내 책은 재밌어 이렇게 네. 한다기보다는 네. 저도 이제 책을 만들어내고 주변에서 이제 독자분들 읽으시는 이제 지금 피드백이라던가 의견을 들었을 때
재밌으니까 읽으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 뭐 설득력도 있고 이제 흡입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미가 있어서 책장을 넘기게 되라는 얘기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도 가지고 있고 저조차도 이제 내용이 좋고 메시지가 이제 좋아서 읽고 싶었던 책이 중간에 좀 지루하거나 이제 넘기는 재미가 없으면 안 읽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쓰는 때도 메시지만 이제 주구장창 한다거나 너무 진중하게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중간 또는 끌어가기 위해서 재미 요소라던가 조금 후킹한다던가 중간에 조금 재미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줄인다, 강도를 줄인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이제 쓰는 편이라서 제 책의 장점은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담든지 간에 특히 이번 책, 세 번째 책은 이제 상상을 담았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쉽게 재밌게 넘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책의 인쇄를 모두 기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부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사실 주변에서 이제 책을 낼 때마다 이번에도 뭐 기부를 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되게 사실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것도 제가 이제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되게 이과 출신이기도 해서 네. 숫자를 보면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글이라는 걸 써보고 기회가 돼서 이제 책을 써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작가로서 이제 책이 판매가 되면 인쇄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제 분명히 숫자로 들어올 텐데 이제 욕심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욕심이 난다 보면 제가 뭐 아직 뭐 모두가 다 알고 하는 뭐 그런 작가가 아직 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수분들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예술가들을 얘기할 때 이제 대중성을 이제 할 거냐 네, 아니면 자기 아직 할 거냐 고민을 한다고 한다는 게 대중성이라는 건 사실은 많이 팔리는 작품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글은 제가 사실 시작한 얘기가 내 생각을 담고 싶은 이제 수단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싶은 글 아마 작가분들이 많이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읽어주고 사랑받고 좋아할 만한 글을 쓸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내 생각을 좀 견지해서 좀 뭐 대중성은 떨어지는 고민할 텐데 저는 이거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내게 떨어지는 인쇄를 차라리 포기하고 좋은 데 쓰고 뭐 좋은 데 쓰는 건 일단 포기를 하고 그럼 내가 쓰고 싶은 숫자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한 욕심을 하나를 잡았던 거고 글을 쓰고 책을 내보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읽지 않으면 사실 글과 책은 누가 읽는 사람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게 들어오는 인쇄가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엔 저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 네.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처음에 이제 맺었던 생각이 꾸준히 이제 가지고 갈 주변에서도 뭐 아내도 항상 물어보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글을 쓰고 하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책을 써서 인쇄를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시간도 없고 뭐 직장만 해도 스트레스가 큰데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작가님께서는 대신 글을 쓰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을 쓰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면은 뭐 전업 작가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뭐 계속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저에게 글은 표현의 이제 소통 창구로서 처음 저에게 다가왔어요.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시켜서 했었고 회사에서도 누가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었는데 이 글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부터 기획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거긴 한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조건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직장생활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때 아니면은 아무 자연재해 이런 뭐 어떤 특정 환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근데 이 글이라는 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행위라는 걸 알게 돼서 글은 제가 좋아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장점을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저라는 사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되게 좀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게 돼요. 물론 글에 담은 게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최소한 글에 담기는 생각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말끔하게 이제 알게 되니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뭐 자기 스스로 가끔 스스로 이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라는 길이 저는 이제 저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저를 좀 더 낫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이제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저에게는 그런 도구이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바라는 이상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 크고 멀고 죽을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데 글을 써서 저를 알게 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금 위치에서 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 게 지금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저를 알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저에게 잘 맞는 그런 표현의 수단으로 저는 글을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사실 이렇게 책과 글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제 채널의 제목처럼 이제 성장 읽기 매일매일 이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이제 바라는 분들이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삶의 형태를 좀 찾았는데 네. 그런 걸 함께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를 좋아하냐면 꾸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살면서 이제 제가 뭘 뭐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몰랐는데 뭔가 이제 하루에 뭐 1분을 하든 아니면 뭐 책이라고 뭐 한 장을 읽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고 이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뭐 매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꾸준히 하는 거를 되게 스스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없더라도 아 내가 오늘 이걸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 혼자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 운동을 그냥 뭐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아 막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오늘 글 쓰기로 했는데 나도 이제 오늘 힘을 내 써봐야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좀 꾸준히 기뻐하는 게 저한테는 뭐 소확행이란 말이 있듯이 되게 기쁨을 되게 작지만 하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를 이제 하다 보면 후회가 좀 줄어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후회는 그동안의 후회는 할까 말까 했을 때 뭐 안 할 이유는 항상 많잖아요. 안 했을 때 하지 말자 뭐 넘어가자 했을 때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할 걸. 근데 이거를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고 나면 후회가 좀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날에 많이 했던 후회들이 저는 진짜 최근에는 어지간하면 해보자는 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지만 계속 꾸준하게 기뻐를 하면서 이제 안 하는 것 없이 이제 후회를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저를 채우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장 이렇게 뭐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냉소자의 달콤한 상상의 저자 홍석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